예, 여전히 1장입니다. 1장의 밑에 variables 있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작업하던 VS 코드에다가 옮겨 담을게요.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걸 rustc에서 다시 컴파일 해볼까요? 이러면 그냥 그대로 grit.rs 그대로 쓰겠습니다. 굳이 바꿀 필요 없겠죠? 화면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정할게요. 위에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냥 grit.rs에서 그냥 계속 쓰도록 하죠. 굳이 바꿀 필요 없이.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cannot assign twice to immutable variable이라고 뜨고 있어요. 그죠? immutable variable에 두 번에 거쳐서 값을 할당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target meet 여섯 번째 줄 여기가 되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에러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왜 에러가 떴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에러가 뜨면 표시가 좀 되면 좋을 텐데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로그를 하기 편하게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러스트라고 하는 폴더에서 여전히 러스트라고 하는 폴더에서 하나를 만들죠. 카고 해서 new라고 하는 말 주고 그리고 우리의 공부니까 어떤 공부라고 그럴까요? 그 스터디라고 할게요. 그럼 스터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뱅글뱅글 돌면서 바이너리 스터디 패키지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있는 곳은 여기가 보면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스터디 보시면은 이제 방금 만든 거예요. src 들어가면은 메인이란 게 있습니다. 메인 있죠? 이제 요 메인을 우리가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트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grit.rs도 지워버리고 그죠? 스터디에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스터디를 열고 하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cd 스터디로 들어왔어. 여기서 카고 그 다음에 run 이렇게 명령을 줘보십시오. 카고 run 명령을 주시면 뭔가 빌딩 하면서 왼쪽에 뭔가 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서 hello world 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메인에 있는 hello world 이 파일을 컴파일을 해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우리 각종 명령어들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이 카고런이에요. 이 카고런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좀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터디라고 하는 하나의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메인 RC 말 메인 RS라고 하는 부분이 와 있죠, 그죠? 여기다가 이전에 우리 봤던 이걸 다시 복사했던 것을 붙여넣죠. 붙여넣으면은 자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뭔가가 동작을 좀 제대로 좀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 현재 타겟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월드라고 하는 값을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기본적으로 러스터는 immutable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과 같은 언어와 달리 베리어블의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면 mute라고 하는 말을 넣어줘야 됩니다. mute를 넣어주고 그리팅 이렇게 한 상황에서 이 그리팅 값은 어떻게 되나요? 헬로우라고 하는 값이 그리팅이 들어가게 되죠. 뮤트는 뮤트블이라는 뜻이에요. 뮤트블 따라서 그리팅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할당되어진 값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뮤트블이에요. 그 기본적으로는 인뮤트블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라인 해서 첫 번째 칸에는 첫 번째 것이 들어가고 두 번째 칸에는 두 번째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팅이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타겟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헬로 월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면은 그리팅에다가 뭐예요? How are you doing이라고 하는 말을 넣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밑에 또 타겟에다가 메이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얘는 됩니다. 얘는 OK예요. 얘는 OK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얘는 no. 왜 안 되느냐니까 얘는 immutable이란 말이죠.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error가 뜨게 됩니다. 다시 한번 카우보 올려내 볼까요?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arget plus the assignment to target. 타겟이에요. 타겟이라고 하는 것에 먼저 월드라고 하는 값이 처음 assignment 있었죠.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assignment가 이번에 mate라고 해서 두 번째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두 번 바꿔서 값을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immutable이에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러스터 언어는 variable은 immutable이고 mutable 값을 바꿀 수 있게 쓰려면 앞에 mute라고 하는 이러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 그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러한 에러, 이거 디버깅이죠. 디버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